안녕하세요. 옥인의 다육이입니다. 네, 오늘은 11월 베란다 다육이 중에 물을 빨리 한번더 챙겨주면 더 예뻐지는 다육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 합니다. 네, 11월 베란다 다육이 요즘 굉장히 예뻐지는 그런 다육이들이죠. 예, 그런데 그 중에 베란다 다육이 중에 물을 한번더 빨리 일찍 챙겨주면 가을에 훨씬 더 예쁘고 건강하고 튼튼한 다육이가 될것 같아요. 예, 그 다육이가 어떤 다육이냐 하면은 이 여름에 탈이 났다거나 아니면은 여름에 또 깍지가 있어서 그런 탈이 나는 다육이들 종류 있죠. 예, 그런 다육이들 종류로 한번 체크하셔서 물을 한번 더 일찍 챙겨주면은 다육이가 완전하게 없어지는 예, 그런 예, 관리법이 될것 같아요. 예, 제가 오늘 이 대비를 관찰을 하고 예, 그런 또이 노하우가 생기더라고요. 예, 지금 대비가 제가 물줄 때가 안 되었는데 평소대로 하면은 아직 물줄 때가 전혀 안 되었죠. 예, 그런데 계속 깍지가 가루가 조금 보이는 듯하고 그리고 깍지가 있었던 다육이는 이제는 다육이들이 튼튼하고 건강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아야 깍지에 대한 예, 그런 면역력이 생겨서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제가 물줄 때가 안 되었는데 제가 일찍 주었죠. 일찍 더 한번 깨끗하게 씻어주고 그리고 살짝 화분 밑 구멍에 이 휴지를 대어서 조금 남아있는 물 빼주고 하니까 지금 다육이가 굉장히 지금 입장이 돌처럼 짱짱하게 되고 아래쪽에 자구들도 속입장이 살아나면서 얼굴이 지금 완전하게 커지고 있죠. 예, 그래서 일단은 이 11월에 환경이 좋을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베란다 다육이 살짝 뭐 건강하지 않다거나 또 깍지가 있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그리고 또 새뿌리 받는 그런 다육이들 위주 있죠. 예, 그런 다육이들 위주로 화분 속이 이 건조하게 다 말랐으면은 조금 일찍 물을 챙겨 주어도 다육이들이 탈이 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다육이는 물을 먹어서 훨씬 더 예뻐지죠. 예, 그래서 오늘 대비를 보니까 아, 이럴 때 물을 조금 일찍 빨리 흠뻑 주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웃님들께서도 깍지를 약을 쳐주면은 이 좋지만은 또 약을 쳐줘서 또 깍지가 그렇게 이 없어지지 않죠. 예, 깍지는 이 대부분 이 깍지가 죽든지 아니면은 다육이가 죽든지 예, 그렇게 해야 이 결론이 나기 때문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 환경, 가을에 환경이 좋을 때 물을 한번 흠뻑 더 주셔서 다육이로부터 깍지가 예, 이 깍지가 없어지도록 예, 그런 관리로 이 가을철에 물을 한번더 일찍 그렇게 흠뻑 씻어주면서 그렇게 물 주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새뿌리 낳는 다육이들도 오늘 보니까 아주 쪼글거려서 물을 주면은 다육이들이 훨씬 예, 더 새뿌리가 더잘 나고 뿌리 새뿌리 낳는 뿌리가 활착도 잘 되고 예,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오늘 비치 후리대 예, 새뿌리 다 낳는 다육이죠. 예, 요렇게 하나하나 요렇게 이 심어 주어서 새뿌리가 나서 이제는 물을 흠뻑 먹을 수 있도록 예, 고른 상태가 된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비치 후리대도 물을 흠뻑 주고 그리고 또 오늘 보니까 여기 아몽 예, 아가보이데이스 몽블랑이죠. 예, 요 아이가 여름에 살짝 탈이 나서 예, 죽을 뻔했는데 아무래도 요런 다육이들은 깍지 같은 게이 어린 이 창들은 깍지가 잘 생긴답니다. 예, 그래서 항상 예, 잘안 자라고 이 입장이 안 통통해지면은 흙 속에나 아니면은 뿌리 쪽 거기 그쪽으로 아래쪽에 보시면은 깍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답니다. 예, 그래서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요 아이가 살짝 예, 힘없는 깍지가 하나 보여서 입장이 통통하지만 예, 지금 이 11월에 환경이 좋을 때 물을 한번 흠뻑 더 주시면은 또 어린 자구니까 예, 또 성장도 빠르고 예, 그렇게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아가보이데스 몽블랑 아몽 요 아이도 오늘 제가 물을 흠뻑 주고 그리고 머니메이커 금도 이 제가 저쪽 아래쪽에 있어서 이
아주 입장이 말랑거렸는데 제가 미리 쳐다보지 못해서 예, 요런 다육이들 하나하나 관찰을 하셔서 지금 11월 베란다 다육이 물 달라고 하는 다육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머니 메이크업도 물 주고 여기 곰마리아, 예, 곰마리아도 여름에 안 좋았던 다육이죠. 예, 그래서 이세 뿌리 더 받고 있는데 아랫 입장이 하엽이 깨끗하게 두 장이 져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거 떼주고 그리고 또이 복토 조금 다져 주어서 오늘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11월에 베란다 환경이 좋을 때 새뿌리 받는 다육이들 아니면은 깍지 있는 그런 다육이들 물을 흠뻑흠뻑 주시면은 이 대비처럼 아주 건강해지는 예 그런 시기가 될것 같아요. 예, 양진도 오늘 입장이 굉장히 말라 있죠. 예, 그래서 양진 삼두 요 아이도 아래쪽에 보니까 살짝 자구가 살짝 저기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자구들도 살리고 예 그렇게 관찰을 잘하셔서 예 물을 흠뻑흠뻑 지금 주시면은 이 아주 이 예뻐질 것 같아요. 예, 요렇게 베란다 다육이가 환경에 따라서 물을 한번더 챙겨주면은 한번안 챙겨주어도 다육이들이 더 예뻐지는 다육이가 있는 반면에 깍지가 있다거나 또 새뿌리 받는 그런 다육이들은 물을 한번더 일찍 챙겨주셔서 다육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대비를 보고는 아, 요 아이 오늘 물을 어제 며칠 전에 물을 한번 더 일찍 챙겨주길 잘했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예, 속 입장이 조금 예, 삐뚤어지거나 예, 그런 종류로 보시면은 깍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요렇게 살짝 입장을 예, 깍지가 잘 생기는 다육이 종류들을 보면은 입장 사이사이에 그런 게잘 생겨 있답니다. 예, 그래서 그런 다육이 보이면은 지금 11월 베란다 환경이 좋으니까 물을 한번더 빨리 챙겨주셔서 하면은 깍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. 예, 그리고 또 하리노사는 오늘 너무 예뻐 보이죠? 예, 오늘은 오전부터 햇빛이 조금 안 나오고 햇빛이 조금 부족한데 한번 요렇게 쉬어가는 예, 그런 날씨가 되는 것 같아요. 예, 소인재금이 예, 중간에 조금 입장이 새로 다시 솟아나지 않고 이 조금 물을 한번 일찍 챙겨준 효과가 조금 없는 것 같은데 요렇게 보다 보니까 중간에 입장은 살아나지 않지만은 이 가장자리 쪽으로 이 소인재 입장들이 다 분지를 요렇게 하네요. 예, 요렇게 분지를 2두씩 요렇게 2두씩 하는 분지하는 아이 있고 여기는 또 3두씩 요렇게 분지를 하고 있죠. 예, 요렇게 분지하면은 이속 입장이 새로 살아나지 않으면은 이속 가지를 갖다가 잘라서 이 조금 더 안으로 예 요렇게 모아서 예, 나중에 또 수영 관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이 아직 이 여름에 탈이 났던 예속 입장이 안 나면은 또 새로 또 수영 관리를 해줘야 되겠죠. 예, 다행히 다른 쪽이 입장들이 지금 분지를 요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 더 풍성해질 것 같기는 하네요. 예, 그래서 오늘 소인재금이 요렇게 분지를 하는 예, 그런 예, 입장들이 얼굴이 굉장히 많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소인재금도 조금 나중에 이 줄기 요안 나면은 이 나중에 또 수영 관리해주고 여기 작은 소인재금 있죠. 예, 작은 소인재금은 이쪽에 예, 원래 저거처럼 안 났다가 한참 있으면은 또 요렇게 또 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지금 요쪽에 이 얼굴들이 새로 낳는 다육이들이죠. 입장들이죠. 예, 요렇게 조금 기다려보면은 요렇게 또새 입장이 또 나는 수가 있더라고요. 예,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더이 인내심 있게 기다려도 괜찮은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일단 기다려보고, 예, 제가 또 자주 한번 보여드릴게요. 예, 요렇게 지금 11월 베란다 환경이 좋을 때, 이 깍지 있는 다육이들은 물을 한번 더 풍족하게 챙겨주시면은 다육이 깍지가 없어질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고른 다육이들 물을 한번 더 흠뻑 챙겨주고, 그리고 지금 베란다 다육이들이
분지도 하고 또 입장도 풍성해져서 굉장히 지금 베란다가 예 풍성해 보이죠. 예, 그래서 오늘은 텐덴스도 보니까 입장이 너무 말랐대 싶어서 오늘 제가 조금 전에 예 물을 한번 흠뻑 챙겨 주었답니다. 예, 요렇게 물을 한번 흠뻑 챙겨 주었더니 예 지금 아주 생기 있어 보이죠. 예, 요렇게 지금 11월 베란다 다육이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한번 더 챙겨 주시고 얼굴을 키우고 싶고 또 성장시키고 싶은 창다육이 그런 종류로는 물을 한번 더 챙겨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오늘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고, 흑계리철화가 오늘 굉장히 예쁘죠? 예, 오늘 햇빛이 조금 덜 났는데, 요런 날또 다육이들이 또 공중습도가 이 낮에 보통 LL로 되는데, 햇빛이 조금 없을 때에는 45%대로 되죠? 예, 요럴 40%대로 있을 때에는 다육이들이 공중습도를 예, 빨아당겨서 요렇게 예쁘게, 예, 예쁜 모습이 될 때가 있답니다. 예, 수연도 오늘 조금 예뻐졌죠. 예, 그래서, 이렇게 환경이, 베란다 환경이 가을에 굉장히 좋을 때, 회복시키고 싶은 다육이, 그리고 깍지 있는 다육이들 한번더 물을 챙겨주셔서 더 건강하게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,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. 안녕히 계세요.